담배 제조사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 소송 계획이 오늘 결정납니다. 복지부는 막판에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예정대로 이사회를 열어 소송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부터 흡연 피해 구제 추진단을 꾸리고 소송 준비를 시작한 건강보험공단. 오늘 오후 5시에 이사회를 엽니다. 핵심 안건은 담배 제조 회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1차 소송 범위와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소송 준비가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사회를 이틀 남겨놓고 긴밀한 협의가 부족했다며 의결을 미루도록 주문했지만 건보공단은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복지부는 담배 소송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막대한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승소할 가능성을 확실히 갖추고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정도 승소할 가능성도 있는지 판단해 봐야 되고 소송 비용도 얼마가 들 건지 추정하고 공공보험 재정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검토를 하자는 얘기죠.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미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진료 기록을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된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료 기록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11년 한 해만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러 국민의 건보료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추정한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사실관계하고 그 정교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뽑은 거예요. 담배 소송법이라든가 차라리 그 입법 불리한 그 어떤 환경 조성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건강보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건보 임원 6명, 정부 측 인사 3명, 시민단체 인사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담배 소송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결이 되면 올해 상반기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소송은 승률이 높은 부분 6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